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여기저기서 호조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부산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태종대에서 감성돔이 호조왕을 보이는 데다가 영도 중리에서는 쥐치가 줄줄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쥐치는 12월경에 씨알이 굵어져 낚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입이 작기 때문에 작은 바늘 쓰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챔질 열심히 하시고 살이 오동통 오른 쥐치 낚아보시죠.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매우 좋음부터 나쁨까지 다양하게 들어왔네요. 유일하게 동해안에 위치한 아야진항에서 강풍이 불겠고요. 그 외 해역은 물결 높지 않고 바람도 가볍게 불겠습니다. 마리소조가 올릴만한 포인트 위주로 해왕 알아보시죠. 서해안 가거도에서 매우 좋은 보입니다. 물결 아주 잔잔하고 바람도 초속 약 3m 세기가 되겠습니다. 대조기가 진행 중인 만큼 대상 어종과의 물때도 아주 좋은데요. 어종이 활동하기에 손도 무난한 편이 되겠습니다. 남해안은 초록빛이 가득해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됩니다. 전 포인트 물결 0.2m를 넘기지 않겠고요. 바람은 초속 약 5m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만 신지도는 우럭을 낚기엔 물때도 좋지 않고 수온도 낮은 편이라 잦은 입질을 기대하긴 힘들겠습니다. 동해안 아야진항에서 유일하게 나쁨 지수 보입니다. 오전까지는 바람의 세기가 강하지 않다가 오후에 초속 약 13m로 강해지겠는데요. 아야진항으로 출조가실 분들은 가급적 오전 중으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제주 연안 초록빛의 향연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포인트에 방문하고 싶은데요. 팔 물때식으로 아홉 물인 만큼 돔류를 낚기에도 최적의 조건입니다. 옷 여러 겹 챙겨 입으시고 떠나보시죠.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